이미 매향에 의해 왜군들에게 정보가 넘어간 상황. 과연 관군과 왜군의 눈을 피해 보물을 훔칠 수 있을까? 같은 시각, 외장이 보낸 첩자가 보물을 확인하기 위해 잠입했다. 그런데 이 지도를 어디서 구했느냐? 아이고, 아프겠다. 큰일이야. 왜놈이 없구나. 대짜하니 니놈들은 사람을 죽인 다음 코를 베고 귀를 잘라 챙겨간다지. 대답하지 않으면 니놈도 하나씩 잘리며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. 그때 왜군들과 내통하던 매향의 정체가 발각될 상황. 뭘 쳐다봐. 나리, 아직 이놈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? 인연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냐? 뭐래. 난 니들 편인 적 없었거든. 가짜 지도를 줬더니 덥석 물기나 하고. 꼴 좋다. 내게선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. 그건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해보면 알겠지.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왜군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안이와 일당들. 매향을 통해 왜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었던 것이다.